집에 별다르게 탈 없습니다. 예? 네. 집에 별다르게 탈이 없는데 여기 왜 왔어요? 여기 그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어? 어디 저 뭐야 친정이나 시댁에 돌아가신 양반 있어요? 동계이시네. 잘 모르겠는데요. 젊었을 때? 네. 뭐 우리 친정 오빠가 네. 태어나가 몇 달 안 돼가 네. 좀 그 밖에 몇 남 몇 년대 그랬어요? 친정이에요. 지금은 이남이녀. 이남이녀. 이 지금은 이남이녀다 그지? 그게 그 어. 오빠가 없으니까. 네, 없으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 양반? 우리는 모르겠어요. 몰라. 예, 그렇다는 얘기만 들었지 그 다음 얘기는 어른들이 안 친정 하니까. 엄마가 지금 안 계세요. 그러니까 친정 조상에도 지금 엄마 안 계시고 네. 지금 아버지는 안 계세요. 그치? 어른은 없지? 네. 왜냐하면 내가 왜 물어보냐면 내 자손이다 그러면서 들어와. 그리고 형제 일신에 동기 일신에 하나가 가고 그러는 조화들 속에 어? 지금 여기에 조상의 가물이 굉장히 많다. 어쨌는지 저쨌는지 자식이 알아서 했겠지만은 무당한테 이런 게 보일 때는 크게 좋은 형국이 아니다. 그리고 맷자리 있는데 맷자리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다. 자리도 안 좋고 위치도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인데 안에 뭐가 들었는 것 같아. 그랬으니 그걸 알아볼 일이 필요하고 깨끗하게 갔다가 전부 다 정리를 한번 하는 게 좋겠다. 형제일신하고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그랬는데 기본적으로 그 지금 동기일신이 형제일신이 지금 들어오면서 거기에서 완전히 개겨들기 시작하고 그러니까 개긴다는 것 자체는 한이 있다는 얘기지 당신네들 어떻게 구워 먹어보자는 이러는 얘기가 아닙니다. 아니지만은 이 지금 신미생하고 병자생하고 지금 이 자손들이 굉장히 크게 성불이 없는 자손들이다. 어? 중간이라도 하고 이러고 있으니까 좋겠지만은 그래도 여기 겉보기에는 나쁜 거 없거든요. 근데 안으로 들고 파면 그 후망의 조산들이 오늘 다 먼저 가고 이래는 양반들이 자리를 못 찾고 이렇다 보니까 니네 제사 지내는 것도 어? 굉장히 조상에서 노자가 가는 형국이다 지금. 어떻게 생각하세요? 혀를 꿀꿀꿀꿀 찬다. 인자물 넣고 뭐, 어, 막말로 해가지고 뭐 먹고 사는 것이, 어? 그렇다고 하더라도, 어? 여기 우 때부터 굉장히 지나치게, 어? 할머니들 깐깐했고, 굉장히 곤조했고, 할아버지들 학문 좋고 다 그러라 했습니다. 예? 정신을 어디다 두고 다녀요 맨날 요새? 기준님 굉장히 요새 정신없다 그러거든? 바빠요? 바쁜 게 아니라 몸이 안 좋았어. 정신 어디다가 두는지 어쩌는지 저쩌는지 어? 막 엉망진창이고 어? 여기에 상문 들었습니다. 예? 상문 들었으니까 예, 조심하셔야지 돼요. 상문이 들어가지고 올해 내년에 상문이 들어가지고 사람이 죽어나갈 형국이다. 그랬으니 우리 김씨 집안에 유씨 집안에 어 우리 내 가족이 어떻게 되겠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당신은 기본적으로 조상한테 대한 그리고 부모한테 대한 동기일신에 대한 그런 책임을 좀 느껴야 될 굉장히 무겁게 좀 느껴야 되겠다. 나는 귀신 노름을 하는 사람이지만 어? 니 때문에 뭐 어쨌다 저쨌다 나는 이러는 성격이 못 돼요. 대신에 맥을 짚어가가지고 어? 뭔가 탈이 났다 그러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아니야 여기 집에. 그랬으니 단단히 생각해가지고 어? 맷자리를 어? 어떻게 해결해보는 것도 큰일이고 어? 그리고 이런 조상의 응? 한을 푸는 것도 굉장히 돈이 들고 어려운 일입니다. 그렇지만 이 집에는 어? 그게 딱 문제거든? 그 양반들 들어오는데 불쌍하고 가엽다. 어? 산 인간이라가지고 죽은 인간 볼 수 없으니, 어? 답답하겠지만은. 그래도 만신의 몸을 빌어, 무당의 몸을 빌어, 한을 풀고 몸을 풀고,
내가 너한테도 어? 할 말들이 있다고 그런다. 그랬으니까 한지고 원진 거 전부 다 응? 어떻게든 해가지고 구단 자리 열어가지고 그거 풀어줘야 돼. 지금 자식 걱정이고 뭐가 걱정이고 지금 그게 문제가 아닙니다. 그냥 이모가 아프고 이러는 것들이 그 지기를 주고 하는 건 멍청하지. 어? 때로는 꿈이 꾸이거든요. 근데 기억이 안 날 듯 날 듯 하면서도 어? 옆에 친구야 누구야 개똥아 어? 막 내가 이런 꿈을 꿨는데 막 이만저만하다. 어? 이러는 내용들이 아니지만은 직성이 있어 안단 말이오. 이 집에 기준님이 할 말 있어요? 궁금한 거. 아니요. 저 건강이 제일 걱정인데 네. 그게 제일 걱정이지 딴 거. 그거 한번 그거 해결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바짝 들어오는 경우는 전 보면서 잘 없어요. 우리는 신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서 접신을 한다든지 이러는 경우는 잘 없습니다. 하지만 보이는데 바로 떠. 같이 치고 들어와. 그렇게 해놓고 나면 이모 건강의 성분은 이게 지금 크게 병명에 없고요. 예? 아무것도 아닌데 계속 그렇습니다. 이러다 보면 자리 보존하고 눕게 돼요. 그게 무슨 말인지 알아? 그게 줄초상이 난다는 얘기야. 조상을 가리지 못하면. 그랬으니 그런 줄 아시고 나중에 궁금한 거 있으시면은 전화 주세요. 네. 그리고 마음은 너무 무겁게 가지는 마시고 그치만 너무 가볍게도 가지 마십시오. 네.